너무 예쁘다. 가지고 싶다.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할인을 한다고. 야, 어떻게 종아리가 날씬해졌냐?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아입니다. 오늘은 저의 두 번째 하울 영상. 그냥 패션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뭐 다이어트 용품, 생활용품 등등등 다양한 택배를 언박싱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제품부터 뜯어볼게요. 짜란.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마사지기 아닌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마사지기인데 제 인생 마사지기 재구매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어머니가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하나씩 사줘라. 그리고 또 제가 거실 홈트전에 하나 놓을 게 필요했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세 개를 더 재구매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1,500원에서 1,190원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가? 이러면서 되게 신나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쉐딩 너무 빡세게 했는데 이렇게 여기 이런 쇄골에다가 하는 그런 마사지기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사지기고요. 더 요번에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짜잔. 이게 뭐냐면 수면 압박 스타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 그냥 스타킹 신듯이 이렇게 신어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한 발등 중앙까지 오는 이런 기장감의 스타킹이에요. 허벅지 중앙부터 발등 중앙까지. 처음에는 올리브영에서 몇 년 전에 그냥 수면 압박 스타킹 해가지고 샀다가 얼마 전에 신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그 다음에 브랜디에서 재구매, 또 그 다음에 이거 재구매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다리 잘 부으시는 분들, 그리고 되게 하루 종일 서 있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거 되게 추천해요. 나이트 루틴을 정말 열심히 할 때 이걸 맨날 신고 잤어요. 그때 붓기가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저희 엄마가 야, 어떻게 종아리가 날씬해졌냐?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잘 붓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6천 얼마인가 했어요. 되게 저렴하니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도 생활용품 택배인데요. 은근 큰 택배예요.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뜯자마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는데 헤어캡이에요. 헤어캡인데 제가 200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가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냐면 제가 전기모자를 할 때 헤어캡을 하고 해야 머리가 안 흘러내리거든요. 요즘에 좀 머릿결 케어를 하려고 전기모자를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려고 이렇게 헤어캡을 샀습니다. 헤어캡 이렇게 네이버에 쳐가지고 제일 저렴하고 리뷰 많은 데서 샀어요. 시작은 헤어캡 단 하나였으나 이런 저렴한 스마트 스토어에는 다른 제품들도 되게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래서 막 전체 상품들 둘러보다가 다른 제품들도 함께 샀습니다. 뭘 샀냐면 발 뒤꿈치 패드를 샀는데요. 여기 이렇게 발 뒤꿈치 실리콘 패드예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발 뒤꿈치에 들어가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촉감이 살짝 이상한데 아무래도 발 사이즈를 따로 적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덧신 신듯이 신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도 샀어요. 무슨 깔때기 같은데 이게 뭐냐면 드라이기 거치대예요. 이것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제가 드라이기 거치대 뭐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다른 거 막 만 원대고 이런데 이게 너무 저렴해서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최애 쇼핑몰 히프나틱에서 택배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산 거는 바지 두 개랑 배송비 맞추려고 양말 하나 이렇게 샀고요. 뭐 양말은 그냥 배송비 맞추려고 산 거니까 자세히는 안 보여드리고 이 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바지가 역대급 와이드 팬츠 블랙 컬러고 저는 아담 버전 시켰어요. 여러분, 히프나틱이 바지 맛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름 버전을 갖고 있는데 원단이 그건 좀 찰랑찰랑한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기모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두껍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 원단이 엄청 쫀쫀한데 히프나틱 언니들이 굉장히 슬림하셔서 위에 티도 그렇고 항상 좀 이렇게 허리 밴딩 같은 거를 쫀쫀하게 내주시는데 이게
제 허리에 뭐 밴딩이니까 들어가긴 하겠지만 많이 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일단 이따가 한번 입어볼게요. 두 번째 바지는 레디즈 밴딩 와이드 팬츠 그레이 컬러. 이 바지는 그냥 모델 언니 핏 보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나도 저랑 꾸안꾸 느낌 가지고 싶다 해서 그냥 시킨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근데 후기를 보면은 그냥 제 키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선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기모가 없는 그런 찰랑찰랑한 바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름 바지는 아니고 그냥 여름과 가을 사이 그런 정도의 원단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모델 언니가 예뻐서 시켰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더 따뜻해지면 입어야죠. 그래도 좀 자기 만족으로 산 거니까 일단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메이썸입니다. 이 메이썸 여러분 SNS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저도 막 코트 1 플러스 1 엄청난 파격 할인 막 이럴 때 그냥 애써 잘 무시하고 넘기다가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할인을 한다고 뭐 48시간만 할인을 한다고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되게 괜찮은 아우터들이 엄청난 할인율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뭘 시켰냐면 트위드 싱글 자켓 실버 그레이 컬러 S 사이즈 시켰습니다. 메이썸 하면 되게 코트, 아우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트를 되게 눈여겨봤는데 제가 좀 약간 눈여겨본 코트들은 다 솔드아웃 했고 이 트위드 자켓이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봉을 했거든요. 보이세요? 전혀 26,000원 같지가 않아요. 어깨 패드도 막 이렇게 들어있고 한데 만져지는 것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26,700원 같지가 않아요. 되게 득템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패션템.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브랜디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더 할인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재구매템이에요. 바로 모자입니다. 이런 번거지 모자예요. 원 플러스 원 하는 번거지 모자예요. 이거를 제가 두 개 해가지고 한 8,900원? 8,000원대에 샀어요. 되게 저렴하게 샀죠. 제가 이게 베이지 컬러랑 블랙 컬러가 있거든요. 이게 베이지인가?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이지랑 네이비 컬러 이렇게 없는 컬러를 샀어요. 저번에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면은 완벽 차단. 이거는 네이비 컬러. 제가 머리 안 감거나 뭐 꾸안꾸 느낌 내고 싶을 때 자주 쓰는 그런 모자고요. 가끔씩 실밥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감안할 만합니다. 이렇게 저의 택배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저번 하울에 비해서 살짝 정적인 물론 하울이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지만 뭐 또 찍으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 콘텐츠 그리고 원하는 하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